오늘은 농장 봄 준비를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심은 꽃무릇이 이렇게 자랐어요. 알뿌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캡니다. 대박! 꽃무릇 풍작이죠. 야. 정말 굳고 튼실해요. 근무의 마당 치유 농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염둥이가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정말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꽃무릇은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방에서는 거담, 이뇨, 소종, 최토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독성이 있어서 전문가의 처방이 꼭 필요하고요. 잠시 쉬어보자. 일상을 떠나 지친 하루하루를 타고 일어나 나의 마음속에 쉼표를 찾아 힐링이 가득한 근무의 마당 치유농장 봄풍기는 꽃무릇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했으면 해요. 꽃을 심는 마음으로 내일의 꿈도 가져보고. 정말 때로는 조금은 뛰어들지만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의 마당 조성천 드립니다.